꼬랭이들 안녕. 오늘은 저의 친한 제주도 동생들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What's in my bag 컨텐츠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두 명의 친구를 불렀고 20대 끝자락의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 친구의 What's in your bag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아, 저는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보보입니다. 드래곤 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 소재도 많이 올라서 아마 소재 괜찮네요. 맞네요. 가볍고 그래도 휘뚜루마뚜루 정말 좋은 가방 추천. 제일 먼저 저는 이 가방을 사면서 가죽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었을 때 원래 이게 조금 더 처지는 모양으로 살짝 루즈한 핏의 가방인데 원래 사물가에서 이너백을 구매했고 중짜리로 일부러 샀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중짜리는 이렇게 물이나 텀블러를 넣을 수 있는 이너백이 있어요. 이제 여기 안에 쏙 넣고 가면 아주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아니면 물도 넣고 꿀템. 나 디자이너라서 요새 3년 차가 정도가 되면 번아웃이 와요. 369라고 이제 좀 힘들어질 때가 한 번씩 오면 이런 책을 자아성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요. 번아웃을 극복했나요? 아직 극복 중. 중입니다. 이 값은 셀린은 사서 한 1년 반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셀린은 진짜 좋아하는데 이 트리오페 이 패턴을 너무 좋아해서 이 지갑을 샀고 현금을 또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일부러 이 지갑을 사용하고 있고 구성은 카드 2개, 3개에서 5개 넣을 수 있고 동전. 동전 진짜 넣을 때 진짜 짱짱하게 많이 들어가는 수납이 좀 좋고 헬스키퍼. 필스템. 그리고 아침마다 조금 급하게 나올 때마다 뿌리는 헤어 미스트. 겨울에서 봄쯤 쓸 때 어느 정도 가벼우면서 무거운? 약간 바닐라 같으면서도 내가 입생향수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향을 좋아해. 근데 처음에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처음에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향수인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잔향이 약간 라이트해지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라이트한 것도 아니라서 진짜 파우더리한데? 지금 진짜 많이 써가지고 패키지가 진짜 예뻐. 맞아. 고급스럽고 제가 액세서리를 조금 잘 잃어버리는 편이라서 무인양품에서 알약통으로 목걸이랑 귀걸이랑 반지랑 제일 좋아하는 것들만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귀요미들 중간에 이렇게 이번에 레고랜드에 가가지고 예전에 샀던 너무 귀여워서 여기 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고 저는 쿠션으로 방샘물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파데도 많이 써보고 다른 쿠션들도 조금 많이 써봤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정샘물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수정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수정 화장을 안 해도 이렇게 약간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시간 지나면 많이 올라오는데 얘는 예쁘게 그냥 광나듯이 무너져가지고 세 통 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17호 페어라이트. 아이라인을 잘 안 그려도 뷰러를 꼭 들고 다녀서 눈썹을 좀 찝어서 올려줘야 뭔가 화장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뷰러 어디 건데요? 뷰러는 시세이도입니다. 너 이거 20대 초반부터 썼어? 맞아, 엄청 오래 썼어. 한 7, 8년 썼어. 10년째 쓴 건데 그 교체는 했고 이 브랜드로만 매번 사서 맞나요? 매번 사서 쓰고 있고 제가 너무 짧은 스타일은 아닌데 속눈썹이 이거 바르면 더 길어지는 그 느낌이 들어요. 맞아, 속눈썹 길잖아. 진짜 너무너무 좋고 얘도 키스미 했던 것 같아. 맞아. 이거 4호. 눈썹은 조금 더 밝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머리색이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이제 원래 수정 화장을 잘 안 하지만 혹시나 너무 기름이 많이 진다 하면 이 조그만한 브러쉬를 항상 들고 다녀요. 필리밀리 거 이거. 미미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직장인들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옷소비를 진짜 너무너무 지칠 때마다 먹어요. 아 오늘 좀 오래 야근하고 일해야 된다 하면 이걸 한 3일 정도라도 꾸준히 먹으면 진짜 몸이 그래도 좀 살아나는. 아 연달아서 3일을? 그냥 계속 야근을 하거나 이래야 되면 꼭 챙겨 먹는 제 비타민이고 그리고 손도 제가 되게 건조해서 원래 핸드크림 되게 많이 쓰는데 얘는 그냥 들고 다니는 용. 제가 좋아하는 향기는 아니에요. 제가 완전 내 취향. 진짜? 그래? 백미향이긴 한데 은은하다. 네일하고 이렇게 찍잖아요. 맞아. 이렇게 사진용. 얼마 정도야? 지금 89,000원입니다. 8만원이가 89,000원. 그렇게 비싸? 그래서 이거는 내 돈 주고 사긴 좀 그렇고 선물 받기 좋아요. 선물하기 좋긴 해.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오, 맞아. 야, 이거, 이거 너무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가솔? 맞나? 가솔? 가솔. 페미닌 티슈 너무 잘 쓰고 있고, 얘는 숙취해소제입니다. 아, 네, 회식엔 필수고, 회식 가기 전에 이제 몰래 꺼내가지고 혼자 이렇게 딱 먹고, 이제 나만 가서 술 마시고. 그럼 나는 좀 괜찮아. 남들은 다 죽어. 나는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히말라야 추천드립니다, 히말라야. 알약으로 하나 먹기 되게 좋고, 왜냐면 그 상쾌한 이런 거는 환으로 여러 번 먹어야 되니까 제가 알약을 다 한 번에 못 먹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하나로 되게 좋고, 제가 히뚜루 마뚜루 쓰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이 네 종류를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이 아이는 진짜 약간 자연스러울 때 많이 쓰는? 오늘 화장을 좀 덜 했다 할 때 별빛이 내린다 23호 핑크빛 도는. 근데 약간 너무 핑크도 아니고 조금 발색력이 쌩얼에 좋은 그런 느낌의 생기도 놔주는 컬러고, 롬앤의 베이그레이프. 약간 퍼플 빛이긴 한데 쿨톤인가? 네, 이거 약간 쿨톤이에요. 얘는 샤넬 인센스. 얘가 좀 촉촉한 핑크이긴 한데 다 체리체리한 느낌이에요. 은은한 체리? 약간 립밤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촉촉해서 엘루어 벨벳? 제니 립으로 조금 유명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장미색? 말린 장미?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막상 바르면 또 그렇지만은 않아. 또 약간 웜톤이야. 쿨인데 웜톤도 바를 수 있는 쿨 맞아. 핑크. 지금 봄에 발랐을 때 최애 립이긴 한데 이게 조금 벨벳 느낌이라서 얘랑 같이 섞어 바르거나 컬러감 돌아오게 하는 애들이랑 바르면 촉촉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 예뻐. 내 취향. 맞고? 제니 립? 역시 제니. 역시 제니.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박수. 짜잔. 왜 언니가 민망해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공무원으로 7년 차로 일하고 있는 네. 와, 고인물이시네요. 네, 고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MBTI 말해주세요. 저 MBTI 맞춰보세요. 뭘까요? 제 MBTI는 ESFJ입니다. 아, 이 가방의 이제 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 가방 절대 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얼마죠? 공무원 월급으로 살 수 없는. 네. 21년도 8월쯤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 720 얼마였어요? 723만 원? 9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얘가 800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900에 육박하는 가격을. 이건 이제 구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던 예물백인데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줬거든요. 블랙, 샤넬, 보익백, 캐비어, 은장, 빈티지. 이게 미디움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줬었던 가방입니다. 제가 이것도 그때 한창 이제 클래식이랑 보익백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옷도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그리고 좀 히뚜루마뚜루 여기를 이렇게 딱 그렇게 생겼어. 네, 이렇게 열어서 따라란. 저는 가방 안에 넣을 때 이렇게 막 흩어져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파우치에도 꼭 담고 다니는데 생로랑 생로랑 이렇게 이제 제가 요거는 주말 가방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때 요렇게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입생로랑 르쿠션 엉클드 포 루미너스 매트 쿠션 파운데이션. 네, 20호예요, 20호.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프랑스어 익숙한 사람인 네. 줄 알았잖아. 간지 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뭐,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탁. 할 때 또 그런 공중화장실용. 제가 피부톤이 조금 23호에 가까운 편인데 그리고 지성이에요. 촉촉해요. 촉촉해서 저는 이거를 메인으로 깔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네, 그렇게 수정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12호라고 써있는데요. 발색은 제가 이따가 뒤편에서 제가 이제 주말 가방이 있는데 그때 출근 가방에서 보여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보보의 핸드크림과 같은 마크렘망이라고 써있고 이거는 저도 선물 받았어요. 절대 제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절대 들고 가지 않아요. 만약에 옆 사람이 빌려달라고 한다고 아깝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에서 손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클럽 화장실에서 기 세우기 좋은. 네. 세우기 이 핸드크림이 이제 앞에서 보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건조한 편이에요. 막 그렇게 보습력이 뛰어나진 않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촉촉해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가볍게? 가볍게 하고 금방 날아가고 향도 진짜 좋아서 핸드크림을 바른 다음에 꼭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목도 괜히 한번 이렇게 만지고 네, 이 향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갑
남편과 이제 기념일에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때 연애할 때 받았던 지갑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 지갑이고 이렇게 뒤에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고 여기 이제 동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현금도 많이 들고 다니지 않고 동전도 거의 안 써가지고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드 이렇게 위주로? 네, 카드 위주로 현금 들고 다녀도 뭐 만 원짜리 하나 뭐 그렇게만 들고 다녀서 요즘에 많이 현금 안 들고 다니시면 이거 그냥 되게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 보통은 저는 가방에 이제 이런 거를 좀 갖고 다니는데 액세서리 이거는 이제 엄마가 주신 자개 진주 목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온 목걸이랑 레이어드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굉장히 또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쁘네요. 괜찮은데 엄마가 선물? 네, 엄마가 30년 전에 쓰시던 목걸이를 네, 되게 의미 있게 근데 여기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못 하고 왔어요. 뭐요? 근데 원래 끼고 있는 목걸이도 예쁘네요. 맞아요. 이것도 이번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잠깐만. 이제 올해 만났고 또 특별한 날에 이제 기념할 수 있게 해서 이번에도 요거 이거 사준 건데요. 요 통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아 굳이. 네네 이번에 예쁘다. 여름이고 이제 실버고 이런 하트 목걸이를 찾고 있다가 또 가격도 그렇게 명품에 비해서 비싸진 않았어요. 이게 한 38만 원 정도. 뭐 추리닝에도 어울리고 꾸민 옷에도 어울리고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이제 주말에 되게 가볍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가방. 옷을 갈아입고 다른 사람처럼 또 등장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미미예요. 이번엔 무슨 가방이죠? 네, 이 가방은 로서울 가방인데 네. 이거는 출근할 때 쓰는 가방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여름에 들기에도 되게 괜찮고 뚜둥 뚜둥 차주분이시군요. 뚜둥. 근데 보시면 오래된 차키예요. 네. 여기 언니 그 여전에 그 친구분 또 같이 올라갑니다. 저는 사실 차 욕심이 진짜 없어요. 저의 약간 드림카가 레이였을 정도로 차에 욕심이 진짜 없고 모든 게 다 가방에 치중되어 있는 편. 그래서 차는 이제 레이를 그냥 타고 있고 저는 핸드크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부자군요. 네, 잉글리시페어 프리지아라는 향인데 이게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꽃향기랑 달달한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이제 흔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좀 상큼한 꽃향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근데 제형이 조금 쫀득? 진짜 맞아. 같다. 근데 보습감이 확실히 좋아서 차라리 샤넬보다는 보습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디 판타지 웨딩데이 라는 브랜드인데 이건 조금 그래도 빌려드리는 편. 뭔가 딱 보셔도 되게 약간 좀 무게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향 되게 좋아요. 난 되게 좋은데? 약간 그 좀 샤워하고 바르는 이 프리자보다 이거 난 이게 좋아. 정말요? 근데 저는 뭔가 이거는 조금 흔하게 맡을 수 있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 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갖고 다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샹스 오땅드르 빠르땡 슈브. 네, 근데 이거는 저는 평소에는 안 뿌리고 머리 안 감을 때. 머리 직장 출근하는데 이제 모자를 쓸 순 없으니까. 괜찮다. 괜찮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거 한 세 번만 뿌려도 사람들이 향수 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뿌리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즘에 빠진 게 이제 우디향, 숲속향을 좋아하는데. 우디 너무 좋아. 이게 약간 이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자꾸 숲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보보 씨도 요새 등산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숲속향을 맡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선 파크로시 리조트라는 이제 그런 호텔 같은 곳에서 구매한 건데 룸스프레이예요. 제가 이제 그 파크로시 호텔에 딱 방을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가족여행 갔는데 저랑 남편, 어머님, 아버님 모두 와 여기 향 뭐냐고 너무 좋다고 디퓨저부터 봤어요. 근데 디퓨저는 가격대가 또 좀 있고 너무 빨리 쓰니까 그래서 이제 룸스프레이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진짜 좋아요. 한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침구에다 뿌리고 씻고 딱 오면 포근해서 바로 이제 꿀잠에 잘 수 있는 맡아볼래요? 진짜 네 향수로도 써요 사실. 네. 옷 같은 데 뿌리고 와 분사력 장난 아니다. 아니 너무 좋아 이거. 그쵸? 진짜 미쳤어. 근데 이게 지금 향이 좀 오히려 센 거거든요. 이게 살짝 한 5분 10분 있다가 맡으면 더 좋아요. 이거 소파에 한 번씩 뿌려. 바로 이렇게 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는 우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약간 포근한 우디야. 너무 좋다.
뚜둥. 굉장히 약간 진전이가 어? 하고 약간 민망. 이걸 들고 다니네? 네. 스킨브라. 스킨브라 붙이는 브라인데 정말 이거를 사용하고부터 작년부터 진짜 광명을 찾은 느낌으로 제가 이제 와이어 브라를 하고 다니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렛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그 브라렛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브라로 다닐 순 없으니 이거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너무 편안하고 뭔가 이제 막 불편함도 없고 해방감을, 네, 해방감을 느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작년에도 너무너무 잘 사용했는데 올해도 이걸 다시 재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태국 여행 갔을 때 하고 갔었는데 땀이 엄청 났어요. 근데 간지러운 거예요. 이 닿는 부위가. 그래서 막 뭔가 땀이 엄청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간지러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래도 브라보단 낫다. 짜잔. 역시. 퍼링이라면 구매했을 법한 이제 헬스키퍼인데 퍼링, 인증. 네, 퍼링 인증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이 마스크 끼고 뭐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 저희 PT쌤도 그러시고 마스크 어디 거냐고 너무 좋다고 진짜 안 아프고 너무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너무 찰떡이라 가지고 요새 또 미세먼지 많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뗄 수 없이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치. 짜잔. 블루투스 키보드가 나옵니다. 네, 이게 핸드폰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핸드폰이랑? 네,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는데 저희가 일하는 부서가 좀 보안이랑 직결이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그런 뭐 카카오톡, PC카톡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해요. 이제 뭐 업무 관련해서 또 장문으로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이제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핸드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세워놓고 이렇게 키보드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 충전하면 진짜 오래 가고 이거 저 한 번 두 번 충전했는데 지금 몇 달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진짜. 대박인데?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키보드 살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근데 그럼 쓰기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손 모양이. 그렇겠다. 그래서 이 히읗과 이 오 사이에 요게 뚫려 있는 걸 사는 게 저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쿠팡 반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사는 게 진짜 우리 키보드 쓰는 게 정말 좋고. 나 살래. 너무 좋던데? 짜잔. 다 헐은 페코 파우치입니다. 이거 정생물 쿠션인데 제가 진짜 파데 유목민이었어요. 저는 지성에 매트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뭐 좋다는 거는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보가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사라.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 너 샀어? 샀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샀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만 발라도 되게 커버력도 좋고 되게 지속력도 괜찮더라고. 특히 무너질 때 진짜 예쁘게 무너져요. 그냥 약간 광이 도는면서 무너지는 느낌? 제가 아까 요거 두 개는 소개를 해드렸었고 요거 세 개는 이제 제가 기초 화장할 때 갖고 다니는 립인데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참고로 가을 웜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거 나스. 이거 진짜 깨질 정도로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집시라고 써있는데 집시. 저는 약간 좀 매트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틴트인데 매트예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린 장미빛이면서 살짝의 벽돌색이 살짝 섞여 있는? 오, 그러네. 네, 네, 되게 웜하죠. 그렇네요. 네, 이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요새 요걸 좀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보호가 선물해준 3CE의 립 컬러 226번 브런치 타임. 근데 저는 또 립을 되게 희한하게 써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안 써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매트하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둡고 되게 칙칙하다라고 하는데 제 얼굴에 올리면 약간 핑크빛이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단점은 보이죠? 알갱이 뭉침이 있어요. 근데도 이제 색깔이 그냥 저랑 잘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212번. 아 이건 좀 글로우기가 살짝 있다. 제가 쓰는 것 중에는 그래도 좀 촉촉에 속하는 것 같아요. 살짝 웜레드인데? 웜레드인데 이렇게 살짝 진하게는 바르지 않고요. 연하게 발라서 펴바르는 편이에요. 너무 열심히 준비해봐줘서 저도 꿀템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요. 열심히 저도 손민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초대해주시면 다른 것들도 많이 많이 준비해오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욕심나는데요. 좋아요. 네. 파우치에 한번 털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짜란. 안녕. 안녕. 안녕.